이번에는 기필코 아들을 낳아야겠습니다. 영준아. 아기는요? 예, 사모님. 아이는 건강합니다. 아들인가요? 아들이냐고 묻잖아요. 아들이냐고요! 따님입니다. 난산이었습니다. 사모님께서 워낙 약한 체질이신지라. 오늘 경제 모임이 몇 시라고 그랬지? 7시입니다. 오성그룹 박 회장도 참석하기로 돼 있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는 술자리가 길어질 거야. 어머님께는 늦을 거라고 말씀드려 두게. 예. 조상님이 서운하셨나? 하늘이 무심하신가? 안 그래도 손이 귀한 집안인데 어째 낳는 거마다 줄줄이 딸딸인고. 그이는요? 아직인가요? 모임이 있어 늦는다는구나. 안 그래도 바쁜 사람인데 집안일에 일일이 신경 쓸 거 없다 그랬다. 아, 기집애 하나 더 낳은 것이 무슨 유세 떨 일은 아니잖니? 멈추스리는 대로 퇴원하거라. 아녀자가 병원에 오래 누워있는 것도 볼썽사나운 일이다. 엄마! 이순아, 자경이 데려오면 그만 들어가. 좀에만 더 있다가면 안 될까 얘? 사모님 안 계시는 내내 얼마나 찾아대니. 그만 들어가라면 들어갈 것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도 많아? 자경아, 나 들어가자. 벌써 날도 어두운데. 그럼 쉬시소 사모님. 예, 가자. 욕심이다. 욕심이라니요? 제가 아들을 낳겠다는 것이 그게 어찌 욕심입니까? 가질 수 없는 걸 가지려고 하니 그게 욕심인 게지. 그 말씀은 제가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뜻입니까? 운명을 알려고 하는 것도 욕심일세. 욕심은 사람을 해하고 피폐하게 할 뿐이지 다 부질없어. 언젠간 자네 인생마저 깨트려버리고 말 걸세. 한때는 다른 사람의 운명도 알아맞히고 되는 걸 안 되게도 하고 안 되는 걸 되게도 하는 비법에 능통한 분이었다 들었습니다. 어디서 또 헛소리를 들은 모양이구만. 보다시피 난 그저 질그릇이나 만드는 도기장애일 뿐이네. 제가 원하는 건 아들입니다. 이놈도 맛이 갔구만. 제가 아들만 가질 수 있다면 전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영 못 쓰겠어. 방법이라도 가르쳐 주십시오, 어르신. 없네. 자네하고 자네 남편 사이에 아들은 없어. 없다고요? 없어. 죽을 똥을 싸도 없어. 그러니 헛질 그만하고 돌아가. 정말로 방법이 없는 겁니까? 피책이라도 가르쳐 주십시오, 어르신. 혹시 다른 놈의 씨라면 모를까? 그 전에 절대 아들은 없어.
허기사, 그러기 전에 다른 여자한테서 아들을 얻어올 것이다만. 지금 들어오셨어, 예. 오늘 사장님께서 약줄 좀 많이 하셨네. 아, 예. 안 사람은 아직인가? 에? 아, 예. 안 그래도 아까 낮에 청평에서 연락 왔었는데 예. 작은 사모님 거서 몇 주 더 계신다 카네 예. 산후 요양이라 암만 해도 시간이 걸리지 싶은데 예. 십니다. 이자마 한물간 노처녀지. 그러고 이래 술을 드시면 왜 합니까? 안 그래도 혈압이 높으셔가 걱정인데. 술 좀에만 줄이시소. 그래야 혈압도 내려갑니다. 아셨지? 하십니까? 참말로 많이 취하셨는갑네 예. 왜 문쫓나 이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사장님 예. 네가 이뻐서 그런다. 언니, 언니.
오늘은 헬미랑 찾았구나. 어머님은 잠깐 마실 나가셨어요. 엄마! 어, 그래, 차경아. 엄마 오는 동안 잘 지냈어? 응. 미순 언니하고도 잘 있었고? 조매만, 사모님예. 다른 여자한테서 아들을 얻어올 것이다. 다시 말해봐. 누구 아이냐니까. 누구 아이냐고.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사모님. 저라고 못된 것 같으니 감히 네가, 감히 네가 누구 아이를 가져? 그렇게 네 몸 함부로 굴려서 팔자라도 고쳐볼 생각이었니? 아닙니다. 아니면 나 대신에 아들 하나 턱까지 낳아주고 이 집안 안주인 자리라도 차지하고 싶었던 거야?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그리 억울하게 하십니까? 참말로 그런 게 아이고. 아닌데! 대먹지도 못한 것이 어떻게 감히 나를 조롱해? 어떻게 네가 내 남편을 엄마! 잘못했습니다, 사모님. 지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소. 한 번만 살려 주소, 사모님.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 돼 이렇게 사랑스러워? 별일 아닙니다, 어머님. 아무 일도 아닌데 뭔 잡들이를 이렇게 요란스럽게 해? 못난 거 같으니 세상에서 가장 볼썽 사나운 게 아랫사람 질투라 했거늘. 내 집에 들어와서 7년이 넘도록 대이울 아들 하나 못 낳은 처지 어디서 대놓고 질투를 해, 질투를. 도대체가 염치라는 게 있어야지. 설마 어머님 알고 계셨어요? 미순이랑 그이랑 어머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게, 딸만 내리 놔놓고 뭔 유세라고 두세 달씩 요양을 가 있어 그래. 에휴, 그러니 큰일 하는 사내가 집에 들어와서
어디 한 군데 마음 줄 데가 있어야 말이지. 어머님! 됐다. 이제 그만하거라. 어머님! 그만하래도 제 신머리 없겠으리. 어디서 큰소리야, 큰소리가. 공주 때. 예, 큰사모님. 이거 돼지고기 한 칼 끊어왔네. 김치 넣고 시원하게 끓여서 미순이한테 좀 주고. 예. 그리고 강에 밀감 좀 꺼내줄 테니 미순이한테 좀 먹이고. 아이고. 지워. 당장 가서 그 아이 지워. 사모님. 네. 난 어느 누구하고도 내 남편 나눠 가질 생각 없어. 더구나 너같이 천박한 거한테서 태어난 아이 따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니 지워. 사모님. 태어나봤자 축복받지 못한 인생 있게 뻔해. 이리 치고 저리 치다가 결국은 그렇게 낳아준 지 애미만 원망하면서 평생을 천덕꾸러기로 그렇게 시시하게 인생을 끝내겠지. 그러니 지워. 사모님. 예. 지우라고 제발. 내가 널 죽여버리기 전에. 뭐라고? 미순 언니가 없어? 없어요. 어디 간다 말도 없이? 없었어요. 이름만 되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어서 들어가 봐. 갔는가? 작은 사모님 청평 가신다고 아침 일찍 나가셨슈. 뭐야? 아, 또 청평에 가? 미순이는? 예? 글씨 그것이. 미순이는 어딨냐니까. 글씨 그것이. 아이고 쟤는 잘. 어떻게 오셨나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네? 여기에 뒷문으로 나가려고 하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저기, 쟤 좀 도와주이소. 예? 저기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은혜 평생 안 잊을게. 참말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요? 놓쳐요? 지금 사람을 풀어 찾는 중입니다. 사장님이나 큰 사모님 쪽으로는 연락이 닿지 못하게 조처도 해놨고요. 다른 여자한테서 아들을 얻을 것이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괜찮으십니까? 다른 놈의 씨라면 모를까? 그 전에 절대 아들은 없어. 괜찮아요? 이러지 마십시오. 이러지 마십시오, 사모님. 이래 달라고 구슬! 이러지 말라고, 인수가. 함부로 내 이름 부르지 마. 나 당신 사장님 아내야. 죄송합니다. 그렇게도 내 남편이 무서워? 어릴 때부터 두 사람 형제처럼 자랐다며. 그런 사람한테 사랑하는 여자를 빼앗겼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그런 사람 곁에 달라붙어서 그렇게 수종 노릇 같은 게 하고 싶니? 내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수모를 겪고 있는데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아? 그만 쉬십시오. 당신은 자존심도 없어? 분하지도 않아? 치사한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당신. 그래. 난 그런 거 몰라. 내 인생에서 자존심 같은 건 애초부터 없었어. 분하다고 화를 내본 적도 없었고 치사하다는 게 뭔지도 몰라. 부모 없는 놈, 이만큼 걷어준 은인한테 난 사랑하는 여자를 뺏겨도, 그 여자가 이런 수모를 겪고 있어도 난 어쩔 수 없는 거야. 알아? 겨우 이 정도뿐이라서 당신한테 미안하지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처지에 어디서 대놓고 질투를 해, 질투를. 다른 놈의 씨라면 모를까? 그 전에 절대 아들은 없어.
한승재입니다. 들어오게. 그 아이는 어떻게 됐나? 찾아보고는 있는 겐가? 미순이 말일세. 네. 고향으로 사람도 보내봤고 갈 만한 곳은 다 수소문 중입니다만 완전히 숨어버렸습니다.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그래. 지금쯤 꽤 배가 불렀을 텐데. 사람들을 좀 더 풀어 찾아보겠습니다. 너무 심려하지 마십시오, 큰 사모님. 그럼. 자네는 누구 편인가? 내 아들 편인가? 아니면 어머 편인가? 자네는 누굴 위해 이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겐가? 아이예요. 3개월이래요. 맞아요. 우리 아이예요. 이번에는 기필코 아들을 낳고 말 거예요. 그리고 거성의 대를 잇게 하고 말 거라고요. 당신하고 내가 우리 아이한테 거성가를 물려주는 거라고요. 당신하고 내가. 자네는 누구의 편인가? 전 오로지 거성가를 위해서 일합니다, 큰 사모님. 거성가의 번영과 번창을 위해서 말입니다. 부디 그 마음 변치 말아주게. 무엇보다 조속히 미순이부터 찾아주면 좋겠네. 찾아내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없애버리세요. 무슨 일이 생겨서는 안 되네. 무사히 이 집으로 다시 데려오게. 절대로 두 번 다시 이 집에 얼씬도 못하게 해줘요. 자네만 믿겠네. 당신만 믿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근데 할머니, 또 과식하셨죠? 주사 한 방만 놔줘. 센 걸로다가. 예, 알아서 모시겠습니다. 김간호원. 네, 선생님. 할머니요, 또 주사 맞으러 오셨어, 예? 글쎄, 어제 돼지고기 삶은 거 혼자서 한 근이나 다 드셨대요. 이빨도 안 좋으신 분이 과식하시니까 소화가 안 돼. 할머니요, 이래 맨날 센 거 한 방 믿고 과식하다 큰일 납니다. 알았어. 얘도 이제 곧 나올 때가 됐지. 나올 때 되면 지가 알아서 나오겠지. 들어가 있어. 주사 놓고 들어가서 좀 쉬어요. 오전 내내 환자 많아서 피곤할 텐데. 아, 괜찮습니다. 지가 다 알아서 합니다. 자, 다음 분 들어오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기 간호원 중에 김미순 씨라는 분을 찾아왔습니다만 지금 좀 만날 수 있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거야 본인을 직접 만나서 할 얘기고.
보여줘. 네, 안 보입니다. 좀 올라가 봐. 가봐. 밥 먹을 때는 조용히 먹는 거다. 먹을 때 말하면 복달하나. 남동생이란다. 진짜? 진짜 남동생이야? 입찬 소리 하는 거 아니다. 네가 그걸 어찌 알고? 알아요. 알 수 있어요. 이번엔 틀림없이 아들이에요. 다 됐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해봅시다. 김건호, 조금만 더요. 김건호, 거의 다 됐어요. 당신이 그렇게 기다리다 아이라고요.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조금만 더 힘을 내요. 조금만 더 해보자고요. 조금만 더. 사내 녀석 딱히 아주 잘 생겼네요. 저기 말입니다, 김가루. 아까 그 사람들 아직 밖에 있어요. 아이만 넘겨주면 김가루한테는 아무 해코지도 안 하겠답니다. 그래서 내가 일단 김가루한테 말해보겠다고. 왜 이래요? 아직 무리하면 안 돼요. 누워 있어요. 김간원. 그동안 참말로 감사하십니다. 설마 지금 떠나겠다는 뜻입니까? 이 아는 지압니다. 절대로 못 보냅니다. 순상님 은혜는 막 평생 가슴속에 묻어두고 살기라예. 그냥 여기서 나하고 계속 같이 있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만 가볼랍니다. 마, 아니, 계속. 안 됩니다. 이 안은 치열한 말입니다. 절대로 못 내려갑니다. 실장님, 예,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우리 모자 몸본 걸로 해주이소. 하란 대로 다 할게. 예. 우리 아만 제발 데려가지 마이소. 예. 두 번 다시 거슨가에 나타나지 말게. 죽을 때까지 평생 꽁꽁 숨어 살겠다고 약속해. 만에 하나 이 약속을 어기고 또다시 냄새 띄면 그땐 자네도 죽고 그 아이도 죽어. 알겠나?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네 세상이 될 거야. 어느 누구도 절대 방해할 수 없도록 내가 널 지켜줄 거다, 아가야. 아이가 아주 그냥 예쁘게 생겼네. 아유, 이름이 뭐래? 탁구입니다. 탁구? 예. 아이고, 아주 이름이 재밌네. 아나, 탁구야. 탁구, 탁구. 탁구라고 지으면 되겠구만. 탁구예? 그래. 높을 타게 구할 구. 높을 타게 구할 구. 높을 타게 구할 구. 알겠나? 이제 너희 이름은 탁구다.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 됐기다. 그치, 탁구야? 목말라 죽나? 누가 죽으라 했나? 참으라 했지. 고가 먹을 자수가 있지.
내는 콩 까먹을 자식 아니다. 어머니 자식이다. 이놈이 그래. 아, 잡혀. 너 뭐야 아주. 이런다. 이봐요 탁구 엄마. 아침부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지금 출근하시는 갑네 얘. 아 예. 이 탁구 이 녀석 또 쌌구나. 아니 어떻게 하루가 멀다 하고 애를 그렇게 잡는데? 그것도 아침 대바람부터 돼지 멱다는 소리로다. 아,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조심할게 얘. 내가 아주 노이로제 걸리겠어 탁구네 때문에. 아, 그만하지. 나 갔다 올게. 민기 오세요. 인사 안 해? 아, 다녀오세요 아버지. 내일 모레 사료세 내는 날인 건 알지? 아, 그럼네. 안캐도 판네질 허벌나게 하고 있습니다. 곧 맹그러질 깁니다. 한 번이라도 좀 제 날짜에 내봐요 좀. 어? 예롱. 아, 짜스. 밖에서 내한테 꼼짝도 못한 게. 아. 또? 와, 신나. 그럼 어머니는 어머니 아들이 키스고 소금 얻으러 댕기는 게 좋나? 싸움할 체면이 있지. 아이고 참. 야, 봐라. 그래 싸나의 체면이 중요하면 오줌도 싸지 말아야지. 자, 갔다 온나?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봐줘. 어, 한 번만. 택도 없다. 퍼뜩 갔다 온나. 탁구야, 탁구야. 빨리 오줌을 싸자. 싸리가 오줌을 싸게. 아니 그게 안 쓰나? 어디 까나? 무시 나줌 애들이 철에 무식하게 아르페니 참말로 대국방에 빵꾸 날 뻔했다 아이가. 문 쌀긋다. 누가 바보 똥 깨고? 봐라. 네 친치를 이래 왜곡하면 쓰겠나? 뭐? 우리 집에 내가 낙서하겠다는데 네가 뭐? 그래, 내가 오줌은 쌌다. 하지만 똥은 안 쌌거든. 네 자꾸 그래 거짓부렁에 싸면 똥꼬에 털 나는 거 모르나? 얼른 치워라. 그러면 한 번 용서해 줄게. 싫어. 싫어. 그래 싫다. 이 오줌 싸기 똥 자고 다시 가. 어찌 똥대 자식. 그냥 죽어 볼래.
저기 집 아들이 우리 집 아들 좀 패가지고 이렇게 고삐가 터졌잖아. 네가 깡패 새끼냐? 건달 새끼야? 어디서 남의 귀한 집 아들한테 주먹행세야? 주먹행세가! 네! 쫓고 잡나! 이놈이 어디서 냄새가... 그냥 딱 끌렸대. 어? 야! 하고 이거 땅 멈추래. 어이! 누구 몬스나? 어이! 야! 이놈! 닭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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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몬스나? 신나 안 신나? 시끄럽다 이놈아야! 더 주라 말이다! 어머니 점을 잘못했다 한 말 용서해도 내 다시 일어나라! 네 걔 안 너? 김아자스한테 몇 대나 터졌노? 어? 김아자스한테 몇 대나 맞았나 말이다! 김아니한테는 한 대도 안 맞았다. 그 자식은 내한테 반주먹거리도 안 된다. 아이고지, 무식한 놈이 폈네. 친구 아들만 귀한 아들인 줄 아나. 어디 남의 아들 머리를 그리 때렸었노. 아침부터 재수 없구로. 내 집주인만 아니었으면 그냥 머리끄댕이 확 다 뽑아놨을 스킨데. 어머니, 내 안 혼내키나? 네, 혼날 짓 했나? 김아이 팽고. 그놈아가 맞을 짓을 했나 보지. 네가 어디 아무 사람이나 팬다고? 아, 맞다. 넌 아무나 안 팬다. 맞을 짓 하는 놈만 팬다. 근데 어머니가 그러지 않아? 내가 내 아들 모르면 누가 아노? 그래도 탁구야. 주먹 자꾸 써버릇하면 그것도 버릇돼서 못 쓴대. 이 주먹은 가장 마지막에 쓰는 기다. 그게 진짜 싸나운 기라. 알았나? 어, 알았다. 고마 들어가자. 아침 먹고 학교 가야지. 응. 아이고. 그나저나 네 소금 많이 얻어왔나? 한 바가지 얻어갖고 왔는데 김아이라 쌤이 다 엎었다. 에그마 아까보라. 그거 왜 안어? 까짓 것도 한번 싸지 뭐. 이 다음에는 대동여지도 말고 세계지도 한번 그려볼란다. 차라리 시끄럽다. 아이고. 마준이는 아직이냐? 지금 엄마가 옷 갈아입히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 어머 올라간 게 언젠데 아직도 옷을 갈아입혀? 사실은 마준이가 또 문을 잠궈버렸어요 할머니. 뭐야? 또? 저는 먼저 나가 차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어머니. 어, 그러시게 그럼. 마준이는 곧 내려보냄새. 예. 마준아! 마준아, 얼른 나와, 얼른! 너 자꾸 엄마 피곤하게 할 거야? 아버지 밑에서 기다리시잖아. 마준아 얼른 나와 얼른. 싫어. 안 나갈 거야. 나 빵 공장 가기 싫단 말이야. 너 용돈 필요해? 아니면 뭐 다른 거 사줄까? 갖고 싶은 장난감 있으면 말해봐. 엄마가 다 사줄 테니까. 어 마준아. 거 애 교육 한번 잘 시킨다. 어쩔 수 없잖아요. 애가 워낙 공장 가는 걸 싫어하니. 게다가 주말이면 한 번도 안 거르고 공장을 끌고 다니는데 12살짜리 애가 안 질리고 배겨요. 마준이 너! 이게 무슨 버르장머리 없는 짓이야! 얼른 나오지 못해? 헬미가 사람 시켜서 문짝을 뜯어낼까? 아니면 네 발로 걸어 나올래? 헬미가 사람을 불러다가 문짝을 뜯어내야 나올 테냐? 애가 그러면 겁먹고 더 못 나오잖아요. 아, 못 나오면 끌어내는 수밖에. 자경이 내려가서 한실장 올라오라 그래. 어머니. 자경이 뭐하고 서 있어? 빨리 한실장 불러오라니까. 네. 나가요. 나가면 되잖아. 나왔어요. 이제 됐죠? 대체 너 이거 뭐하는 짓이야? 너희 아버지 밑에서 기다리는 거 뻔히 알면서
너희 아버지 1분 1초는 다른 사람의 하루보다 더 중하고 바쁘다는 거 몰라서 이래! 지금 너희 아버지 밑에서 기다리니까 얼른 옷 갈아입고 내려오거라. 갔다 와서 회처리를 맡든 혼이 나든 이 헬미하고 사단을 내자. 오, 이건. 에이구. 어머니, 마준이한테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님의 하나뿐인 손주인데. 하나밖에 없는 손자니까 더 엄하게 가르쳐야지. 대체 너는 무슨 생각으로 애 교육을 그따위로 시키는 게야? 말 안 들을 때마다 돈으로 달래면 쟤가 커서 뭐가 되겠어? 그 이의 뒤를 이어서 거성가의 후계자가 되겠죠. 달리 뭐가 되겠어요? 이래서 아이한테는 애미 교육이 중하다는 게야. 그렇게 치맛복이 감싸 키우니 마준이 하는 꼴마다 다 그 모양이지. 마준이 하는 꼴이 뭐가 어때서요? 저만 아는 고집불통에다가 아래이도 없이 막무가내로 구는 게 꼭 너잖니. 어른은 아이의 거울이라고 했다. 네가 행동 똑바로 못하고 교육 제대로 못 시키면 망가지는 거는 마준이 인생이야. 할머니한테 얘기도 못할 거면서 번번이 이게 뭐니? 집안 시끄럽게. 솔직히 할머니가 좀 심하신 거지. 마준이 내잖아. 애가 빵 공장 가기 싫다고 떼전 버릴 수도 있지 뭐. 자리마. 이 집에선 네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게 있어.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있는 것처럼. 알았어? 맞아. 자경 언니는 그렇게 빵 공장이 가고 싶다 그래도 못 가잖아. 아버지가 애 데려올 생각도 안 하시잖아. 여자라고. 앞으로는 좀 더 어른스럽게 굴어. 응? 할머니 맨날 나만 미워해. 나만 못살게 굴어. 나한테 그렇게 고약다는 거 언젠가는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나중에 쟤 할머니한테 진짜로 열 받았나 보네. 늦었구나. 어서 문이나 여세요. 늦었구나. 네. 타거라. 지리 왜 놈이 가게 달라붙어 그래, 어? 저리 가! 어이! 저리 가! 근데 얘, 저기 저 떨어진 빵 부스레기 좀 해만 주시면 안 될까, 얘? 그러면 아저씨 복 받을 낀데. 아, 안 돼. 아유, 저리 가. 그지 새끼 마냥 그냥 달라붙어가지고 사람 귀찮게지리. 지 그지 새끼 아닙니다. 우리 엄마의 새끼입니다. 저리 안 가? 갑니다. 무슬레기는
곰보빵 부실기가 왕중 왕인데. 난 단팥빵 먹고 싶다. 나 곰보빵이든 단팥빵이든 배불러 터질 때까지 먹어보긴 했으면 좋겠다. 나도. 난 그렇게 먹을 수 있는데. 우와, 튀기네. 빵 냄새가 진동을 하네. 김하나, 참말로 좋아하네. 빵이 수천 개나 있나? 응, 우리 아빠가 젖빵 공장 조장이잖아. 저번 때 우리 아빠 당직날 같이 한번 찾아간 적 있었는데 그 안에 크림빵이 수천 개, 아니 수만 개나 있었어. 수천 개? 수만 개? 네, 그 집부렁이면 똥꼬에 털난다 켰는데. 거짓말 아니라니까. 내 눈으로 직접 봤다니까. 야, 그렇게 크림빵이 많으면 우리도 좀 먹을 수 있냐? 그럼 내일부터 다방 갈 때 나도 끼워줘. 좋다, 끼워준다. 그리고 상려집에 시체 냄새가 들어갈 때도 끼워줘. 그래, 끼워준다. 야, 김탁구, 그건 안 돼. 아, 니들 크림빵 먹기 싫어? 엄길수 조장을 만나러 왔다고? 네, 아,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데요. 잠깐만 들어갔다 오면 안 될까요? 넌? 아, 쥐는 야 친구입니다. 한 집에 세 들어 사는 친구인데. 예. 저쪽 문 보이지? 절로 들어가면 돼. 예? 예, 알겠습니다. 어때? 내 말이 맞지? 정말 수천 개 수만 개지? 뭐해? 빨리 챙기지 않고 먹고 싶은 만큼 다 먹어. 참말로? 그래도 되겠나? 우리 아빠가 빵 공장 조장이라니까. 아직 멀었어, 아저씨? 응? 거의 다 와가. 조금만 기다려. 저기 공장 보이지? 아니, 네가 여기 웬일이냐? 아빠다. 니들 혹시? 뛰어! 너는 다시 돈이 못 써! 그만 좀 거기서! 괜찮으십니까?
어, 괜찮니? 어, 괜찮아. 늘 괜찮아? 대체 왜 이런 애들이 우리 공장에서 얼쩡대고 있는 건가? 회장님. 어? 얘네들 빵도둑인가 봐요. 일어나. 일어나 이놈들아. 너 저 안에서 이 빵들을 훔쳐온 거 맞아? 훔쳐온 거 맞아? 네. 맞습니다. 탁구야. 한 실장. 네, 회장님. 경찰 불러. 구할 구자에 써서 김탁보락합니다. 그 사람이든가. 누가 니한테 이래 존칭함을 했냔 말이다. 나한테 이렇게 한 사람 죽여줄 수 있어? 자네 아들하고 자네한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내 원망은 말이야. 어머! 회장님! 아버지 사는 집이다.